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82회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3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분석 기법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시리즈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1억 만들기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접근하신다면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총정리에 가까운 지금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들으시고 나중에 잘 모르시겠다는 부분 있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목차가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보고 싶은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프리카 TV에서 종목 상담 방송을 하다가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죠. 저는 밤도 셀 수 있거든요. 해서 오후 8시 정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참 그분들도 대단하셨고 물론 한 4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직 인기가 없어서요. 저도 대단하고 그분들도 참 대단했습니다. 6시간 아닙니까? 뭐 쉬었다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한 5분 이거 빼고 스트레이트로 했거든요. 그만큼 주식이라면 저도 머리에서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한 12년 정도 엄청난 공부를 했고 엄청난 차트를 봤고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무엇부터 방송을 해야 여러분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공부하기 좋을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 도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차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20개 정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여러분들 이런 거는 프린트 스크린 하나 해놓으시면서 여러분들 방송 나중에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주식의 3대 요소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닥터 K의 최고의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잡아내는 법. 지지에서는 밀리려 하지 않고 저항에 가서는 돌파하기 힘들어지는, 자꾸 밀리는 그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추세 매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그런 횡보권인지, 그리고 주추세에서 눌림목 매매, 그리고 네 번째 패턴 매매, 돌파 이탈 수렴, 다음 이중바닥, 다음 쌍봉 쐐기형, 이런 패턴별로 매매하는 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장 판단을 또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외시장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니까 요즘 방송 많이 하고 있죠. 해외시장은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야간에 선물옵션 시장,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 초반에 우리나라가 야간장보다 강한지 아니면 더 심하게 흔들림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며 오늘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쉬어가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선물옵션 파생시장,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파생시장과 절대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외국계 창구 분석,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 매수가 몰린다, 매도가 몰린다, 이런 거 분석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냐 전업투자자냐 따라서 투자 스타일별로 매매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직장인이 막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하시면 힘들죠.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직장인은. 그리고 11번째는 그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2, 3일 정도 들고 가는 스윙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 이제 전환하는 시점이면 중장기로 매매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기법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보나치 분석, 조정대와 저항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 분석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치 산정법. 자, 이것은 밴드 안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으면 그 밴드를 돌파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또 추세 내에서 상승폭에 따른 목표치 산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로 갔다가 상승 5파죠. 하락 A, B, C로 빠지는데, 자, 상승 5파 이후에는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드리면서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기간의 법칙이라고, 며칠이 올랐고 며칠이 조정받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더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부분들 판단하면서 기간이 너무 빠른데 조정이 며칠 안 됐는데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또 막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종목을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닥터K는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주로 턴어라운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 내지는 돌파형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내는 종목들, 또 한번 돌려내고 나면 쉽게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고점 인근에서는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키 맞추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업종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요. 또 업종 내에서도 밑에 보시면 주도주가 먼저 가면 주도주가 쉴 때 이동주가 바텀 터치해서 올라가고, 자, 그런 부분들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제가 보조지표로 쓰는, 최근에 쓰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런 보조지표죠. 볼린저 밴드로 어떻게 하면 또 추세선과 컨비네이션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상승 추세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고, 목표치가 많이 남은 종목,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사는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들이 걸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배제할 것이고요. 이제 막 섞어서 여기 있는 부분들 같이 종목에 적용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80회 정도 주식 기초 강의 보셨으니까 자, 웬만큼 기초는 다지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 난이도도 있고 같이 섞어서 막 설명할 테니까요. 이해 안 되시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 방송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가면서 그 부분 모지라는 부분 공부해 나가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